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즈원의 공식 응원봉을 개봉을 할 건데요. 오늘 11시부터 홍대 엑시트라는 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아이즈원 공식 응원봉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굿즈는 판매하지 않고요. 오직 응원봉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두 개씩 구매를 할 수 있고요. 2만원 이상 구매를 할 수 있을 경우 2만원당 이렇게 포토카드를 한 장씩 줍니다. 그러면은 응원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박스의 모습이고요. 일반적인 다른 응원봉에 비해서 길이가 좀 깁니다. 옆에는 좀 얇은데 길이는 좀 더 깁니다. 그러면은 박스는 위에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에 줄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어저께 이미 아이즈원 멤버들이 응원봉 공개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이미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박스 안에는 무드등을 만들 수 있는 뭐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스프레드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를 분리를 하면 배터리를 끼울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다른 응원봉하고 마찬가지로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전지를 끼우고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요거는 총 13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그리고 다시 누르면 첫 번째 컬러로 들어오고요. 길게 누르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른 요즘 나오는 응원봉들은 대부분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블루투스 모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아까 있었던 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무드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키면 무드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스트랩은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봉을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2만원 이상 구매 시 한 장씩 받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예나의 포토카드고요. 그리고 다음은 안유진의 포토카드입니다. 그리고 네, 리더 건우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이즈원 응원봉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